오늘 인사하고 싶으셨던 모양이네. 여보세요? 서영 교수님! 여보세요? 왜안 주무셔? 못 아니, 살아. 서영교 4등인데 그렇게 예. 네. 서영교를 안 밀어주시면. 안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전 사실 어저께 광주에서, 서영 교수님 저못 보셨죠? 저는 끄트머리에 진짜 모든 걸다 쏟아내고 지친 서영 교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어저께 보면서. 네. 너무 지치신 게 보여갖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광주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아니, 진짜 끝나고,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남편분하고 같이 보좌관님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이동하시면서 가는데, 끝까지 모든 유튜버들한테 인터뷰 잘해주시고, 아니, 아직 안 주무신 거예요? 아니면 힘드셔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못 주무신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못 자고 있는 거죠. 아니, 오늘도 그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정말, 열심히 다니신 걸 알고 있는데, 지금 1시 20분인데, 내일도 새벽부터 일정 있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잠시 3등 한번 한 동안 서영교를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아니에요. 저희가 결정은 이런 망점만 얘기하긴 해달라 그럴 수도 뭐한데, 없고, 네. 사실 서영 교수님께서 좀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서영 교수님이 삼선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의원들하고 그 친분을 쌓으셨고 잘한 걸 입증했는지 알고 법안 통과할 일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서영 교수님은 걱정을 하지 않고 아무튼 근데 이제 제 권리당원에서 정말 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깜짝 참. 놀랬고, 예. 근데 이제 아 제가 좀 고민이 예. 옛날에 나왔으면 또 모르는데 초선 때는 제가 진짜 괜찮았거든요. 유명하긴 했는데 지금은 저 이재명 후보 옆에 좀 안정감 있는 사실은 중진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중진은 표가 또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 그 대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주겠지, 최선을 이렇게 다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저는 서영 교수님 다 지금 그렇게 이거 하실 때마다 너무 좋았고, 제가 박장대소 하면서 2번을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국힘당 담는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나와서 네. 이렇게 곽동수 TV도 또 한밤중에 찾아보고 이걸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네. 네. 예, 지금 뭐 그리고 또 2200여 당을, 분밖에 안 보고 계십니다. 원래 한 3000명 보는데 오늘 좀 그쵸, 늦어서. 당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네. 사실은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결정도 신중하면서도 빨라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네. 이런 게 사실 걱정도 많고,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서영교가 이상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반성하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맞아요. 지금 4등입니다, 4등 지금. 알죠. 공동 3등이십니다, 3등. 아니, 3등인데, 네.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론조사 그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여론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4등인데, 예. 왜 저에겐 안정권이라고. 아니, 당연히 박찬대 의원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박찬대 꼭좀 챙겨주십시오. 네. 박찬대 꼭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4등인데 왜 저에게 여유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뒤에서 지금 후보별로 보게 되면 차근차근 따라 올라가시는 게 보이고, 서영 교수님이 반드시 들어와 있을 거란 그림이 서 있어서, 당연히 그냥 와 있는 상수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제가 사실은 전남에 네. 여순특별법을 제가 통과시켰거든요. 알죠. 그래서 73년 만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소멸이 전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행안위 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통과시키셨죠. 거기 전남에 있는 서삼석 의원, 김승남 의원, 저 서영교 이렇게 대표 발의해서 그거를 제가 힘있게 딱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쌀감 뭐 여러 가지 다 챙겼어요. 그래서 전남에서 모든 의원들이 도와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사실은 오는 건 아니고 그랬는데 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시어머니도 오시고 남편도 와 있고 연설에서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더라. 난 보면서 그런 건 속상했어요. 제가 후보들 보면서 우리 후보자들 의원님들 연설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챙겨놓고 그래프도 네. 나름대로 가가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님, 서민의 네. 영원한 다리가 돼서 계속 뛰어주시길 바라고.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단호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탁 전달력 있고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의원 여러분 제가 삼선입니다. 이렇게 뭐 징징거리는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알 홍보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 삼선에 사실은 최고위원 나가가지고 뭐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연가 끼는 일 생길까봐. 네. 그게 알지. 말도 못하겠고 진짜. 알죠. 그게 아니, 어떤 건지 알거든. 네. 4등 하면서 왜 저래 이렇게 또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면이 깎여서. 알아요. 이게 아닙니다. 남은 네. 거 해가면서 아직도 해야 될 게 많고 열심히 잘하시는 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 건 지금 이렇게 새벽까지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아. 제가 이거 지금 그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게 11월 11일 생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딱 하루 오빠입니다. 제가 64년 11월 10일 생인데. 외모는 아닌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64시라고요? 제가, 네. 예, 제가 64년 11월 10일 생입니다. 제가 하루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래갖고 보면서 서영교 의원님하고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동년배인데 정말 잘한다. 와. 저는 한참 어리게 그 봤어요. 사주 진짜 좋은 사주라던데. 몰라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같을 거야. 근데 뭐가 됐건 지금 보면 왜 동년배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은근히 응원하는 게 있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동년배신데 훨씬 어려 보이시고요.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다른 사람이 영입돼서 국회의원 할 때 저는 지역운동했고요. 그러셨죠. 그리고 당직자에서부터 컸습니다. 당직자에서부터 크고 12년 당직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구로 와서 지역구에서부터 비례 이런 거 안 하고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하는 네.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하여간 최고위원 나와서 안 해본 또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 많이 만났고 또 힘이 되는 분들 많이 만났고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요 이해식 의원 지역구 삽니다. 네. 강동군인데 대의원이 전국대의원이 됐습니다. 아, 예. 제 한 표 찍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최소한 오늘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찍어서 투표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 한 표가 이렇게 뜻밖의 대표. 즐거움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열심히 잘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좀 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여유롭게 하면 대의원표도 안 오고요. 네, 여러분 저 피해 입고 있는 당사자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성 TV 화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살다. 아이고, 이게 정말... 우리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렇죠? 아, 진짜 서영교 의원님. 제가 어저께 광주 내려가서 보고는 좀 짠했었어요. 이유가 그 모든 걸 다 쏟아낸 모습. 연설하고 결과 나온 거 보고 서영교 의원도 지쳤을 텐데 끝까지 모든 후보들이 차 타고 가는데 마지막까지 나와서 인터뷰해 준 걸 보면서 아, 저분 간절하구나. 저 마음 그대로 가면 일 잘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삼선이고 당직자 생활을 해왔고 해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지금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 1시 35분입니다.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남들이 소용없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간절함이 이깁니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